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봤을 때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06년대 1,000건에 불과했던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화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20년대, 그때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해 다시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금 9,600건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건 5월 추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가량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월 대비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역시나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 역시나 5조 8천억 원가량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로 조금 더 요약해서 보자면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0.24%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0.24%라는 수치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15억 이상의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말 비싼 아파트, 값이 잘 나가는 아파트들 또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신규 부동산 시장도 점점 더 화랑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신규 분양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썩였던 건설주들, 드디어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건설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올 한 해 정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8.8%가량 상승하는 동안 상반기 건설주들은 2%가량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양한 악재가 있겠지만 역시나 자금 경색,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고요. 외국인 역시나 건설주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가량을 매수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고 금액을 매수한 외국인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850억 원가량의 순매수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코스피가 33%에서 36%로 3%가량의 파이가 커진 것과 대조되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 비슷한 1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급등한 것 또한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이슈도 있겠지만 공사비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인력비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토지비도 올랐고요. 건설 대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1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수익을 내가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좀 소외되는 건설주들,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력을 못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행이 한 두 달 정도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다시금 화랑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가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3중전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관련돼서 좀 딥한 코멘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건설주들 사실 업황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멘트를 달자면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연간 분양 목표를 1만 가구로 제시했는데 1분기에 30%가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건설사 중 유일하게 목표 금액의 30%를 초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익 1천억 원가량이 지금 전망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주택 부분의 이익률이 8%가량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HD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제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긴 했지만 그 기대치에 부합할 만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상반기에 주택 공급을 6,900세대 이상 그리고 3분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으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 현대건설과 DLENC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무려 7개나 나올 정도로 아직은 건설 업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자재 쪽은 어떨까요? 건설주는 힘들지만 건자재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플랜트의 발주가 증가를 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국내 건자재 관련 기업들이 이젠 정유에서 화학과 가스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랜트의 2023년 평균 수주 금액이 159억 달러인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주 금액이 101억 달러 를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5%가량 수주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LNG 액화터미널의 착공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시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만 41개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LNG에 대한 투자는 좀 뒤로 밀려났습니다. 2026년으로 밀려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는 여전히 LNG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환경도 긍정적입니다. 우선 달러 강세가 수출 기업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코멘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운송 비용이 고점에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 그렇다면 연말에는 마진 스프레드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건설과 건자재 기업들 드디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방산주가 다시 한번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도 그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LIG 넥스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더 좀 가져왔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이번에 뭐 트럼프 뭐 피해 사건도 있었지만, 뭐 그전부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현재, 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이제 지속되는 분위기고, 그에 따른 이제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이제 러시아의 48일이 넘는 미사일이 맞았다라는 부분들, 뭐 그 부분을 인해서 동유럽적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발 빠르게 국내 기업들과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과 지금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이제 구매를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줄지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레바논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남중국해 쪽도 마찬가지고 대만과 중국과의 이제 양안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와 또 북한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불안 요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GDP의 2%가 넘는 계속해서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국방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리고 하나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과거에는 이제 각계 전투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칼검침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술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버튼 하나 눌러서 그야말로 이제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또 불규칙적인 전략을 펼 수 있는 이제 드론 공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듯이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사 같은 LIG 넥스원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탑티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당연히 LIG 넥스원에 대한 뭐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로드맵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무게에만 지금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로봇들이 전장에서 이제 로봇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LG 넥스원이 발 빠르게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산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G 넥스원 주가 움직임 오늘 뭐 크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방위산업 중에서 저는 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다니 그때 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수익률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방산 기업 안에서는 탑티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다음 종목은 K옵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4,370원대를 또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요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연말에 보면 STO 관련 법안이 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STO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한번 K옵션을 한번 들고 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상승력이 나오면서 장중 한 19%대 상승력까지 보였지만 조금 이제 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술품 경매 업체이기 때문에 이 낙찰 수수료와 그리고 위탁 수수료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최근 이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일본 시장에서 이 토큰 증권 발행액이 97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166억 원 대비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토큰 증권, 이 STO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고 이러한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3,800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8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75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시세가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 접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4,100원, 2차적으로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옵션 상승 탄력 붙었다.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정치적인 테마가 좀 붙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뭐 그야말로 오늘 수급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양매수가 거의 다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뭐 GS건설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리고 그 DENC라든가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건설주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건설에 대한 수요도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분양에 있어서도 이제 뭐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이지고요. 우리가 그 미국의 CPI를 보게 되면 CPI에서 가장 많은 지출, 개인들의 지출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이 워낙 지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 붐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미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지금 이제 종합 건설 업체들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오늘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들 보면 거래량이 지금 이제 주가들 보면 다 지금 뭐 주가가
소위 얘기해서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최근에 좋지가 못한 흐름들인데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계속해서 6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7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좀 판단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종가로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든 아니면 내일 뭐 일봉의 움직임을 보고 뭐 눌림목이 좀 살짝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좀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매매를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토목 쪽도 있고 플랜트 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원전에 대한 뭐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라보게 된다면 현대건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어떠한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